예,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감염내과 교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우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는지 또 혹시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지금 위드 코로나 로드맵에 보면 1, 2, 3차 개편을 통해서 예방접종 완료율 70%를 넘은 시점에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그런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예방접종 완료율 80%가 넘으면 대규모 행사 부분에 있어서 완화를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평가를 해서 이제 사적 모임 제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사실 뭐 방향성은 뭐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제 결국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뭐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확진자 수가 늘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확진자 수를 따라서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경증 환자들도 많아지게 될 텐데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이런 경증 환자들을 어떻게 격리하고 재택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밑그림들이 지금 잘 그려지지가 않고 있어서 실제 적용했을 때의 그런 환자들의 치료 부분에 있어서 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영국이나 싱가포르는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완화를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세계 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성공시킨 나라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뭐 82% 이상의 예방접종 완료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전 국민 570만 중에 170만이 외국인인데 그런 외국인들 고위험시 그들에 대한 그 관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 하고 기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전 세계에서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나라들에서 이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런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뭐 외국인 같은 고위험군들이 있거나 아니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좀 어떤 좀 해이해진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게 되면 대규모 확진 환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제시된 방역 완화안이 사실 점진적 완화라고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이제 연착륙시키는 게 중요한데 좀 속도가 너무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이런 속도 조절과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재택치료 활성화도 주요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체계적 재택치료를 받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재택치료의 핵심은 뭐 일단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안전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재택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재택치료 중에 뭐 드물게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그 환자의 이송과 병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핫라인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 당국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할 수 있는 119나 아니면 해당 병원에서 뭐 연락을 받게 되면 해당 병원에 충분한 그 정보 공유가 돼 있어서 이분이 악화가 됐을 때는 어떤 그 앰뷸런스를 타고 어느 병원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그런 시스템이 맞춰져 있어야지만 혼선이 없는데 그 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받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교수였습니다.